한재균 부대표님이 뭘 하려는지 알면 뭐해요. 한재균 부대표 승인 없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딜파트 수장이니까 우리 업무도 아닌데 자리 오픈하라고 오길 명분도 없고. 그럼 이대로 보기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을까요? 경쟁 입찰? 아, 그게 있었네. 경쟁 입찰. 경쟁 입찰이면 지산은행 말고 온라인 대출 업체를 사고 싶어 할 만한 데를 우리가 데려오는 거지,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한재균 부대표가 우릴 막을 명분이 없겠네요. 공식적인 참여니까. 지산은행에다 팔고 싶은 한재균 부대표 입장에선 다른 매수자가 나타난 게 당황스럽기도 할 거고요. 엉뚱한 사람이 산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근데 조합이 아직 일러. 우리를 고용해서 경쟁 입찰에 참여할 회사를 찾아야 되는 숙제가 남았으니까. 그 숙제 내가 도와줄게. 선배! 형 괜찮아? 형네 회사에서 온라인 대출 업체 진짜로 살 계획 없을 거 아니야. 테일에 내는 용역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나도 너희들하고 같은 마음이야. 여기 오면 형을 생각나고. 또 이룰 순 없잖아.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려면 한재균 부대표가 더 이상 선을 넘지 못하게 막아야지. 이걸로 안지균이 할수 있는 게 뭐지?